정민이 걔를 어떻게 해야 되냐? 잠도 안 자고, 집에도 안 가고. 야, 차라리 술을 먹이는 게 어때? 술 취하면 잘거 아니야. 그럴까? 같이 마셔줄 거지? 상해 봐. 더 이상 숨을 것도 그리고 피할 것도 없더라. 세상에 온통 경수. 우리 술 한잔 할까? 야, 너 술 좋아하잖아. 먼저 4층에 올라가 있어. 채아랑 나랑 맥주 사갖고 올라갈게. 그래, 알았어. 빨리 갔다 와. 그래. 갔다 올게. 갔다 와. 야, 빨리 갔다 와. 혼자가 싫으니까 빨리 갔다 와. 그러니까, 야, 근데 그 다음 건이 이틀 뒤인가? 몰라. 정민이 형, 여기서 혼자 뭐해? 잠깐 좀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. 근데, 얘들은 누구야? 아, 아랫집사는 애들인데. 인사해, 우리 형 친구. 안녕하세요. 그래. 교복이 참 별로다. 우리 경숙이 교복 참 잘 어울렸었는데. 근데 경숙이 누군데요? 이 형 여자친구인데 헤어졌대. 슬프겠다. 왜 헤어졌는데요?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네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해줄게. 경숙이를 처음 만난 건 수능 100일 전이었어. 집에 가려고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왠지 타기가 싫은 거야. 아니 왜 그 다음 버스를 타면 왜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.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딱 경숙이를 만난 거지. 우와 멋있다. 우와. 야, 지금 약국문 아직 안 닫았겠지? 가서 수면제라도 좀 사올까? 아 됐어. 술 마시면 자겠지. 아니면 지금쯤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.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. 그렇게 120일 기념 이벤트를 마치고 130일 기념 이벤트는 뭘로 할까 바로 고민하기 시작했지. 아 뭐라 했더라. 우와 멋있다. 근데 주성이 형, 너도 이 오빠 본받지 그래? 내가 왜? 몰라서 물어? 너 나 좋아하잖아. 그리고 130일 기념 이벤트는 광화문 촛불 이벤트로 정해서 광화문에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광화문 앞에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야. 그 촛불 씨한 사람들이었겠죠? 아니 내눈 속에는 확실히 우리 130일 축하 기념 이벤트를 해주는 축하 인파로밖에 보이지 않았어. 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못 듣겠어요. 아 나 왜 재밌기만 하구만. 앉아봐. 아!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아니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날 끌고 가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. 아니 생일도 아니라 생일방을 주더라. 아, 나 더 이상 못하겠다. 얘들아 가자. 야 왜? 따라와. 아니, 재밌는데? 야 왜? 왜? 야. 다음 해줘. 아니 야 잘 듣던 너는 왜? 아니 왜 진심이 안 통하는 거지? 아 나 진짜 모르겠네. 아 나 진짜. 야, 이제 와. 난 나보고 도망간 줄 알았다. 아, 앉아. 뭐야. 왜 돌아와요? 왜 가겠니? 선배. 네. 어때? 술 마신가 기분 좀 났지? 그런 것도 같고. 이거. 경수이가 진짜 좋아했던 건데. 자, 야, 우리 건배하자. 그래. 야, 우리 오늘 실컷 마시고 완전 뻗어버리자 그냥. 자, 야, 근데 너네들 어떤 사이야? 아니야, 우린 그냥 친구야. 그럼 다행이고. 야, 너 여자 상엽이도 여자 사귀지 마라. 이거 고통만 납니다, 고통만. 아. 갑자기 음악 듣고 싶다. 이거라도 들을래? 미친다. 이 노래 경수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. 잠깐만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미안. 야 상엽아.
됐어. 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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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야, 너. 아. 야, 얘 왜 이러니? 왜 그래? 내가 술김에 경숙이한테 전화를 했거든. 만나주기로 했어. 다시 만나주겠대. 야, 진짜 잘 됐다. 축하해. 야, 어? 고마워, 고마워. 건배, 건배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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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. 와, 나 잘 수 있어, 이제. 나도. 좋다. 몸이 계속 찌푸둥거려 졸리지? 상해봐, 나 너무 졸린다. 어떡하지? 저, 정민아,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. 자, 내려가서 자야지. 정민! 사랑이 좋긴 좋나 보다. 그 못 자던 잠을 이렇게 바로 자고. 좋긴 좋나 보다. 그러게. 야, 나 왜 갑자기 이 녀석이 부러지려고 그러지? 근데 내려가서 자자. 그러니까 어볼까? 그래, 정민아. 푹 자고 일어나서 가뿐한 몸으로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경숙이 만나러 가라. 좋겠다. 그렇게 지난 사랑도 해보고. 잘 잤다. 아, 몇 시지? 어? 뭐야? 이전 나 이틀이나 잔 거야? 정민이 일어났네? 와, 너 진짜 잘 자더라. 어때? 몸이 좀 개운해? 야, 너 왜 나 안 깨웠냐? 어? 야,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경숙이한테 너 두 번째 했잖아. 너 진짜 기분 아니야, 무슨 말이야? 진짜, 너 진짜.